선생님, 무대 위로 잠시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주시면서 무대 위로 모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불교를 또 직접 찾아주시고 태백산맥의 고장이기도 하죠. 간단하게 또 함께 하셔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 중앙으로 가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조정래 선생님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잔칫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지루한 일이고 실례가 되는 일입니다. 흥을 깨는 일이죠. 노래는 영혼의 잔치고 우리의 지친 삶을 위로하고 영혼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하게 이 시간 즐기시고 가수들은 박수를 먹고 삽니다. 박수 많이 치면 여러분 건강에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멋지게 인사 말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영혼의 잔치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아주 짧게 인사 말씀해주신 우리 소설가 조정래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용산의 마이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리톤